love the way you make me feel. When you hold me, it's better than all other highs. You're the only one that makes me smile when I am sad inside. And you're the only one that makes me feel this way. Friend, never leaves my side. Never leave my side.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컷 플러그인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플러그인은 모션 블러 플러그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격은 무료입니다. 손쉽게 그 모션 블러라고 하는 효과를 동영상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러그인이고요. 이 플러그인을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카트에 담아서 주문을 하시면 돼요. 주문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메일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메일을 꼭 제대로 잘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셨다면 파이널 컷 프로 내에서는 이 타이틀 영역에 모션 블러라고 하는 요게 생깁니다. 총 요거를 클릭해 보면은 총 5개의 모션 블러 효과가 생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각 모션 블러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왜 5개나 나눠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영상 그 자동차가 앞에 있는 게 오리지널이고 뒤에 있는 게 잔상이에요. 그러니까 모션 블러 효과, 요 익스트림 모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차이 갭이 좀 많이 벌어지게끔 블러 효과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니멀 모션 블러 효과,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조금 답답함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미묘하게 그 잔상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니멀이에요. 약간.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미묘하게 났는데 이 버전 2보다는 조금 더 옅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자, 조금 보면은 이 여기서 보면 이걸 켰을 때와 껐을 때의 느낌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요 네 번째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하게 되면 보이시죠? 뭔가 속도, 조금 더 속도감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모션 블러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도 이거와 비슷하게 하지만 조금 더 강하게 모션 블러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아, 오늘 맥이 너무 느려서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